추억의 세시봉. 차차차 원, 투, 자, 오우야. 나팔바지. 와이대 다니는 학생 같네. 와. 와이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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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뭐 앞에서 바람 많이 맞았어요? 야, 역시 해리. 와, 너무 잘 어울린다. 다 잘 어울린다. 가만 있어봐. 우리는 세시봉인데 네. 나머지 애들은 세시봉이 아니잖아. 오늘 하고 와요? 그거 하기로 안 했나? 누가 봐도 뭐 그대의 방? 뭐뭐의 방? 뭐뭐의 방? 뭐뭐의 방?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틀리면 이거 가고 틀리면 골룸 한번 갈까요? 골룸보다는 네. 아바타가 좀 이를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아바타로? 오키랑 같이. 오! 우와! 김동현 해리 승리! 바타바타 아바타 축제로! 이거 틀리면? 네. 아바타 같이 들어갈게요, 반수만 입고. 오! 아바타! 자,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습니다. 같은 종족. 대기실에서부터 안 보이셨어요. 어, 궁금하다. 저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남자 화장실 쪽 바닥에 약간 파란색 잉크 같은 게 발자국 한 세 발자국이 제가 볼 땐 세윤 씨 같은데 그 전에 뭐 그냥 토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 김동현 씨. 네. 결혼하셨죠? 아니 제발 좀. 아니 몇 년째. 아 이제 빨리 결혼 끝나. 예, 결혼 다 끝내고. 결혼 끝났다고요? 네, 결혼식이 빨리 끝나고. 아 결혼이 오늘이에요. 예, 오늘 한. 축하드립니다. 어. 아 오늘 아 오늘 방송 나가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 끝났다. 시청자분들 예스 끝났다. 드디어 이제 정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는 새 신랑. 야 근데 결혼식 날 방송하는 거는 진짜 웃기다. 네. 방송 나가는 거. 그러니까요. 거는. 결혼식 끝나고 제가 온 게 된 거네요. 옛날 치면. 그렇지, 그렇지. 아, 예, 아, 지금 왔습니다. 예. 아, 옷 갈아입으려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 뿅! 하고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있었어. 오! 자, 놀토 와봐. 오! 오! 자, 놀토 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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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우와! 우와! 야, 끝까지. 야! 진짜 오! 야, 너무 리얼해. 우와! 아니, 좀 무섭다. 오! 오! 귀도 지금 나래씨도 귀 분장을 다 한 거죠? 다 한 거죠, 저희. 아, 심지어 얘네들은 예뻐. 아니, 이거 하려고 코빅 분장팀 부를 일이냐고요. 우리는요, 한 시간 반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와. 아, 너무 짱. 야, 누구야? 오! 어? 박원수 아줌마예요? 아, 네. 뭐예요? 네. 김동현 씨. 아니, 아, 김동현 씨. 아니, 솔직히. 근데 세윤이는 너... 원래 익룡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 근데 이제 날개 맞는 날개가 없어요. 아, 날개가. 날개 없는데. 자리 여기길래 이거 한다는 거 모르고 몇 번 활약을 했더니 드디어 역시 에이스 존으로 가는 거라. 찍을게요. 하나, 아이고. 둘, 셋. 자, 좋아. 하나, 둘, 셋. 세훈 씨가 물어봤잖아요. 김동현 씨 무슨 분장이냐고. 박원수 선생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70년대 저희 아버지를 분장했습니다. 아, 근데 아버지 사진 봤어? 똑같이 생겼더라고. 어머 어머 똑같이 생겼더라고. 어머 어머 자, 뒤에 보시면. 와. 자, 우리 네, 아버님이 대박. 지금 아니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형이 그냥 형인데. 뒤에 계신 분이 김동현 씨고 아버님이 키가 좀 작으신. 아, 제 아버지. 저 가운데가 저예요, 가운데. 아니, 애기 때부터 두 분 다 저한테... 김동현 씨 같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시구나. 미인이세요. 굉장히 미인이신데 아버님 조금만 싹 닮았네. 그러니까 김동현 씨 아버님도 놀래죠. 김동현 씨 보면. 어머니가 놀랬다 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저를 낳았는데 너무 놀랬대요.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 애기인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오늘 저희가 분장을 세시봉으로 쫙 한번 그때 그 시절 느낌으로 해봤는데 특별한 분이 놀토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통키타 여신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통키타 여신? 그리고 놀토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가 지금 도착을 했다고 진짜?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나와주세요! 자, 통키타 여신 우리 양희야 선배님과 지선열 씨 함께합니다. 최
최초 최초. 환영합니다. 자충진묘진사 오줌 매겨 하람이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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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슨 뭐 줄기세포 연구하는 거야. 정식으로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가끔 집에서 봅니다. 늘 본다는 건 좀 거짓말이고. 가끔 봐요. 저걸 어떻게 알아맞히는 거야? 미리 과외 공부를 하고 나오나?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오늘 의상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동엽 씨랑 커플 스카프를. 그래요. 하늘하고도 커플이고. 신동엽 씨는 스카프가 약간 옆으로 돌아가 있나요? 네. 저희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넥타이 매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벌써 좀 노는 애 느낌. 그럼 이렇게 가야죠, 저는. 놀았으니까. 예. 자, 우리 매력적인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상현 씨! 예! 아니, 그냥 매주 보는 느낌. 맞아요. 언급이 너무 많이 돼요. 맞아요. 설현 씨가 뭐 틀렸을 때는 뭐 예쁜 뭐 뭐 지상렬이다, 뭐 잘생긴 사람이 또 미스테이크 그 했을 때는 또 뭐 잘생긴 지상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돌려막기를 하는데 근황 같은 거 그 근황 토크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양희은 씨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하고 어차피 저는 뭐 누님의 빠가살이니까. 빠가살이. 예. 양희은 쌤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도 선택하시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렇죠 히든싱어나 그렇죠. 아니면 네. 불의 명곡. 네,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놀토는 음악 프로인데 색깔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최애하는, 가장 사랑하는 뭐 장르나 아니면 이런 음악들이 좀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야 뭐 60년대부터의 폭이나 팝 발라드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어린 날에 자기 심장 속에 들어왔던 곡. 그 리듬을 쭉 타고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에는 뭐 굉장히 빨랐다는 그 노래도 지금 들으면 많이 안 그래도 추워지고 그래도 우린 그거 빨랐다고 좋아했거든요.